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투자계량기 관시우 이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중국시장 참 궁금하네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 올랐다 하고 나서 빠졌다, 과연 오늘 어떻게 됐을까? 뭐 정상회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회담이 실제 시장의 급등락에 크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네. 설정되는 원년이 그 좀 중요한 이벤트, 분수령, 뭐 변곡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별로 큰 움직임은 사실 없었고, 많이 하락했던 게 좀 올라오고, 한편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AI 그 서버, 뭐 소프트웨어 이런 관련된 섹터가 조금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AI. 네. 오늘 뭐 전 세계적으로 AI 난리였죠. 저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네. 진짜로. 네. 네. AI 성장의 아이콘이라 볼 수 있는 샘 알트만. 네. 네. 오픈 AI CEO가 해고가 되셨는데, 이거 오버랩 된 게, 저는 이걸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그 지난 5월 달에 이제 G7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게 히로시마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정상회담 거의 마치고 나가지고 AI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민주적 가치의 기반에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자라는 이제 G7 정상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근데 그거 이번에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이때도 AI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네, AI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예, 뭐 일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같이 뭔가 공조를 해가지고 만들어보자. 예, 이런 네. 정도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저 이것도 봤을 때 AI의 부작용에 대한 범국가적인 공감대가 이제 슬슬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G7 같은 경우는 중국이 빠져 있었고, 예, 이제 중국 빠져 있는 미국 주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또 이 AI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협의해서 뭐 얘기해보자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범국가적인 부분들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보면은 좀 가만. 사실은 뭐 중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언제든지 나서 어떤 제어를 하거나 규제를 만들거나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유주의 진영이 이익과 상충되어 있잖아요.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멈추지 못할 것 같아. 멈추지 못할 것 같아서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발 좀 누가 와서 좀 질서 좀 잡아줘. 우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일단 달려야 돼. 경제에 붙었으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빨리 갈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섭잖아요, 사실. 터미네이터 언제 나를 때릴지 모르고. 저한테 AI는 약간 그렇게 나가오긴 하는데. 아,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예요. 아, 진짜로. 나는 그런 거에 아예 무슨 허튼 소리들을 하고 있었는데, 터미네이터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오전 내 그거 공부했거든요.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와. 각도기님께서 AI에 대해서 관심과 공부하기 시작하시니까 이런 규제 책이 슬슬 나오는 게 아닌가. 규제 책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직진해가지고는 조금 이게 나중에 사태는 다 벌어졌고 그때 규제하려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정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네. 그래서 이것도 정부와 기업 간의 또 갈등의 한 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단기적으로는 AI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 캡이 좀 천장이 씌워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작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 일단 중국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전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해종합지수 0.5% 반등해가지고 3068포인트, 거의 여기서 큰 움직임 없이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심천성분지수 0.4%, 과천호시지수 0.1%, 창업판 0.3%, 거래대금이 0.9조 위안 이상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뭐 큰 움직임이 있었던 하루는 아니고요. 오히려 홍콩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들을 좀 메꾸고 있습니다. 항셍테크가 2% 정도 반등해서 4000포인트를 다시 넘었고요. 워낙 많이 빠졌어요. 네. 네. HG수도 1.6% 올라주면서 60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거래 중에 있습니다. 좀 중국 지수 중에서는 관심 있는 게 환율이거든요. 네. 예, 위안화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급반등 중인데, 예, 지금 7.18 정도 수준일 거예요.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지금 회복을 했고요. 7.3이 넘어서면은 인민은행에서 계속적으로 개입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그거와 함께 같이 보는 게 이제 엔화인데, 오늘 장중에 엔화가 149엔이 붕괴가 됐다가 지금 다시 149엔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 확실히 일본은 이제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149엔, 148엔 이렇게 내려가니까 바로 니케이 지수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오늘 니케이 0.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매불만 기다리는 게 위안화가 강세로 반전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엔화와 위안화죠. 엔화와 위안화가 지금 방향이 같은데 둘 다 강세로 반전이 되면서 일본 증시로 들려갔던 스마트머니들이 좀 차익 실현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 20억 위안 정도 순매수기 때문에 뭐 큰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볼 생각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평가가 이제 주류를 이제 이루고 있는데요. 주말 아니요, 뭐 큰 거 있었지. 상호 불가침. 예. 그게 형성된 거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그걸 위해서 만난 것 같아요. 예,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군사 통신선이 복구되고 최소한의 이제 양국 간의 대화 창구가 다시 열렸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가장 큰 성과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예,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기업 인들과 함께 이제 성대한 만찬을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설했던 부분들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국이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이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고 이 전문은 링크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댓글로 해서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뭐 비자 신청 절차도 좀 간소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 좀 열받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비자 신청 관련해서 나중에 영상을 둘이 따로 만들어서 한번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불쾌한 경험을 많이 하고 왔어요. 네. 저는 불쾌하진 않았지만 좀 이제 네. 한 2시간 정도 분량이 나올 수 있는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국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어 발췌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협력과 상생은 시대적 추세이자 중미 관계의 기초이다. 네.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위해 그리고 미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데 양국이 협력하면 윈윈할 수 있다. 네. 중국이 제안했던 글로벌 발전을 위한 구상. 근데 이거는 뭐 1대1로라든가 안보나 문명의 발전 뭐 이런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줄곧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게 기회가 열려 있었고 중국 또한 미국이 제안하는 다자간 협력 구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시장 구매력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를 했는데요. 유혹을 했는데 중국은 경제와 시장 규모가 매우 크다. 최근 국제 수입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미국을 비롯한 128개국의 3,4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미국은 6년 연속 최대 면적에서 전시를 진행했었다. 14억 명이 넘는 중국의 현대화는 세계에 있어 거대한 기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대화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예, 중국 정치, 공산주의에 대한 서양의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사심 없이 인민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나의 평생의 신념이며 예, 중국에는 외국을 침략하거나 국경을 확장하려는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이외에 탄소 중립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마치긴 했는데요. 이런 연설들 내용을 보면은 좀 느꼈던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의 10월까지 FDI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빠졌죠? 예, 외국인 직접 투자인데 그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누적으로 해서 9.4%가 이제 줄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월 그 10월 9월까지 누적된 부분이 -8.4%였는데 점점 낙폭이 커지고 있는 그렇죠. 부분들 이게 좀 문제대로 보여지고요. 네.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시진핑 주석이 했던 연설은 결국 떠나간 외국인들한테 다시 돌아와달라라는 메시지를 예, 간곡하게 전달한 거다라고 예,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한국 뭐 지금 그 연예인들 앨범 판매가 완전히 절단나고 물론 이제 지난주에 엔터주들 급락한 게 예, 그것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서의 판매가 절단났는데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 외국 기업이 수긍을 하려면 조금 더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한류 중에서도 콘텐츠 문화 같은 경우 사실 보면은 청소년들 중국은 뭐 청소년들 게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는데 예, 그 젊은 사람들의 일종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 좀 상당히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우리의 이런 좋은 문화들이 중국 쪽으로 잘 넘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예, 점점 쉽지 않을 것 환경은 점점 쉽지 않은 네. 상황으로 가는 네.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화가 너무 달라서 네. 아무리 뭐 어느 정도 뭐 이게 당장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도 쉽게 하면 오염되잖아. 우리 중국인들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오염된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오염이 되니까.
문제는 이제 중국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이 것 같은데요. 결국 부동산 문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 중국 정부가 수요, 부동산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수요를 열심히 이제 진작을 하고는 있지만, 네. 여태까지 규제했던 민영 부동산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게 관건으로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긴 한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인민은행 등 세 개 부처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부동산 기업이 합리적인 자금 조달을 진행할 때에는 차별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예, 정부 차원에서도 세 가지 화살을 통한 지원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라는 논평을 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화살이라는 게 그 금리와 지준율 같은 통화를 완화해가지고 대출을 확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이 발행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두 번째.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주는 허들도 많이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민영 좀 까리한 디벨로퍼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레드라인에 걸려서 돈을 거의 못 구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운 기업들을 이제 도와주고 인수하기 위해서 우량한 기업들한테 지원을 확대해주겠다는 부분들,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좀 후자, 민영 부실한 기업들도 돈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네, 약간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최근에 약간 까리한 그 홍콩에 상장되는 디벨로퍼들의 반등이 좀 더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끝판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헝다그룹의 청산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홍콩 법원의 심리가 다음 달 4일에 있습니다. 진짜 며칠 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 어떻게 판결하는지, 어떻게 그 판사가 얘기해주는지는 좀 살펴보고, 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상 나온 건 없습니까? 기사를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아, 쉽진 않겠죠? 헝다 정도면? 근데 이제 그 홍콩의 요 판사 분께서 지금 벌써 두 번째 연기를 한 건데,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연기를 해주는 가장 큰 이유도 채권단과 헝다 그 그룹이 예, 좀 더 구조조정에 대해서 빨리 합의를 하라는 압박성 좀 논평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이번에 나와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리바바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을 했는데요. 급락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ADR 10% 하락하는 거 보고 놀랐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악재가 좀 많았습니다. 마인 회장이 가족 신탁을 통해가지고 보유 중인 알리바바 주식 천만 주를 8억 달러 정도 상당인데 매각할 예정이다라는 공시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일파만파되니까 마인 회장의 변호사가 성명을 내고, 마인 회장은 여전히 알리바바에 대해 신뢰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의 가치가 공정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믿고 있다. 아, 예. 저평가돼 있다고 믿고 있는데 주식은 판다. 네. 거기다 이제 아울러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알리 클라우드에 원래 이제 분사하기로 했거든요. 알리바바에 이제 몇몇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분사하기로 했던 게 이 알리 클라우드, 그리고 하마 선생. 그 신선식품 배송 기업이죠. 이런 것들의 분사 계획도 일단 철회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악재가 더 거듭되면서 오늘도 사실 항셍테크가 반등을 했지만 알리바바는 최근 급락에 비해서는 좀 반등이 미미한 상황. 뭐 미미하죠 오늘. 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최근 IMF가 중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다시 상향을 했습니다. 네. 예, 당초 올해 5.2% 성장으로 이제 연초에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부동산 문제 불거지고 경제 회복이 좀 더디니까 바로 5.0% 예상으로 낮췄는데 다시 5.4%로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상되는 성장률은 연 기준 4.6%로 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그 5.0에서 5.4%로 올린 그 근거는 3분기 경제, 소비 같은데요. 소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양호했고, 최근 정부의 친시장 정책, 그러니까 뭐 부동산 부양이라든가 주식시장, 지방정부 부채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예, 그 성장 회복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이제 그걸 이제 기인해서, 이제 좀 업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IMF는 이번에 올해 들어서 성장률 예상을 두 번밖에 안 바꿨는데, 두 번 이상 바꾼 하우스도 부지기수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이게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최근에 불확실성이 크긴 했고, 좀 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컸고, 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슈 때문에 이제 공급망 문제도 좀 컸던 상황이다 보니까 전망과 분석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너무 자주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예, 그래도 또 저 권시우처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인대원 기후제를 지내는 것도 안 되겠지만, 네. 예, 중국에 대한 전망과 비관이 전망이 이제 비관과 당위의 근거해 가지고 저기 좀 투자에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것도 경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적어도 지난주에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네. 우리나라 믿어달라 또 투자 좀 해달라라고 연설까지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말씀드려도 좀 믿어주실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짜이젠. 짜이젠.